예, 오늘 청문회에서는 특히 이재용 부회장에게 질문이 집중돼 삼성 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정유라 씨 승마 지원을 위해서 독일로 직접 돈을 보낸 건 적절치 못했다고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수들 사이에 가장 가운데 자리에 앉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의원들의 거센 추궁이 쏟아졌습니다. 이보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반성하십니까? 삼성이 최순실 씨의 독일 회사인 비덱스포츠에 컨설팅 비용과 승마단 말구입 자금 등을 직접 송금한 문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말과 관련해서 35억 지원, 최소 수백억대 지원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송금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적절치 못한 방법으로 지원이 됐던 거를 인정을 하고요. 정말 제가 세세하게 챙겨 먹지 못한 거 정말 후회가 막심합니다. 다만 이 부회장은 사전에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고 언론 등에서 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미래 전략실의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뭐냐고 의원들이 반복해 물었지만 이 부회장은 검찰과 특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조사 결과 잘못이 드러난다면 조직 내 누구든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 본인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정혜진입니다.